중매 결혼이 연애 결혼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합니다. 중매 결혼이 보편화된 인도의 경우에는 이혼율이 1.1%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반면 사실상 중매 결혼이 없다고 볼 수 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이혼율이 46%로 세계 최고라고 하네요. 46%는 너무 많네요. 거의 반이죠. 그래도 엄청 빨라. 지금 말했어요. 아, 느리게 할게요. 그렇죠. 아, 상대방을 움직이는, 특히 남자를 움직이는 데는 모성애만큼 좋은 게 없겠죠. 예. 나이스 퍼스널리티, 좋은 성격이 곧 솔로를 빨리 탈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. 자, 아, 괜찮아요. 자, 알겠습니다. 네, 맛있게 드셨어요? 네,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알렉스입니다. 아, 잉글리시 카페. 안녕하세요, 알렉스입니다. 아, 이비 카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. 오늘은요, 관계, 릴레이션십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. 결혼을 앞둔 여러분들이라면 좀 흥미로운 그런 소재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. 사람... 자, 결혼과 동거,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도 굉장히 좀 시사하는 바가 많은 얘기죠. 요즘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예요, 동거, 코이비테이션. 바로 이 결혼에 얽매이고 싶어하지 않은 남자들의 심리를 많이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, 저는 잘 모르겠어요. 이게 뭐 옳다 아니다라고 말할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. 개인 취향이 따로 있는 거니까. 자, 그래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. 바로 애인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... 네! 그래서 오늘은 애인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의 커피를 준비를 했습니다. 그래서 조금만 빠져주시면 안 되나요? 방금도 이렇게 찍으셨나요? 너무 가까운데? 네. 자,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짜증나는 순간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눠봤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요, My most annoying thing is sitting in the car. 그만큼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빠지게 된다라는 얘기겠죠. 이 사랑이라는 게 참 힘들고 재밌는 것 같아요. 이비 카페에서 배우는 영어처럼. 자, 저는 다음 주에 왜 다음 주야?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. 왜 다음 주냐고! 저는 다음 주에 또 아유 왜 다음 주냐고! 씨 진짜! 또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. 다시 가야 될 것 같아요.